원래는 이제 아카데미 처음 기획했을 때 리얼리티 TV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수강생들이 방송을 제작하면서 부딪힌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 재밌고 멋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그때 첫회 때 이제 비디오 영상 제작이랑 방송 작가랑 아나운서 세 클래스가 진행이 됐는데 인터뷰로 이게 진행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거를 재밌는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제 확신이 안 섰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4, 5주 지나가지고 이거를 리얼리티 TV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찍어놓은 건 있으나 과감하게 쓰지 않고 다시 이제 셀프 디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제 재조명을 하게 되었죠. 다들 애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장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어떡하지, 저 여자 말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본 것 같은데 그만 포기해야 하나. 한인사회를 보면 그 자신의 명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감춰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성세대들은 본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본인의 그런 좀 찌질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은데 이제 방송이라는 게 보면 누군가 그래도 좀 망가지고 누군가 좀 찌질해 보이고 좀 이렇게 망가져야 그 방송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사람을 망가지거나 뭐 찌질하게 볼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거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을 그냥 망가짐으로써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좀 예능적인 것을 더 표현하고자 그래서 셀프 디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재밌어 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해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그 안에 물론 허구적인 좀 부풀려진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정도 진실의 베이스를 둔 내용이라서 과장된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그 안에 좀 진실성을 좀 찾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저를 쉽게 이해하는 것 같고 이 방송에 대해서 예전에 막연하게 궁금증만 가지셨던 분들이 이 방송을 봄으로써 제가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또 그런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3학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재도 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료식 때 이제 수료식을 마친 또 사람들이 인턴으로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기회도 주어지고 졸업 수료생들의 그 졸업률도 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졸업한 사람들이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계속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킹이 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여름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원이랑 같이 여름학기 한글 캠프를 했잖아요. 한국어 캠프. 한국어 캠프는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 특히 저희 고급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미디어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한국어 캠프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해주는 걸 보면 저희도 뿌듯하고 해하다 최초로 그래도 그런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연웅 씨하고 한나 씨하고 제니퍼랑 관련해서 수강생 주변 수강생들이나 다른 분들한테서 그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편애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편애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노력해가지고 그 스스로 그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 씨 같은 경우는 1기 때 저하고 같이 작가 수업을 들으면서 작가 수강생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고 아이디어도 많고 특히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팀들보다는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웅 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유나민이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아카데미 그 리얼티 TV 처음에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처음에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수강생들이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좀 꺼린다든지 대답을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방송 분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데 연웅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은근히 좀 이렇게 허당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근데 본인이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연웅 씨도 좀 더 방송을 할 때 저도 좀 편하게 더 많이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제니퍼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면 여자친구 인터뷰라든지 뭐 이렇게 좀 기회가 생길 때 한 번씩 물어보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바쁜 친구거든요. 바쁜 중에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먼저 좀 방어적으로 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본다는 연락을 준다 뭐 이런 경우인데 그 연웅 씨나 한나 씨나 제니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저희 쪽 아카데미나 방송 쪽에 좀 먼저 두고 나서 이제 시간 스케줄들을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더 애착이 가고 더 많은 기회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성 작가로 일하고 있고요. 구성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촬영해 오시면 그걸 편집하는 편집 구성안 만들고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거 질문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대본을 씁니다. 네, 일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글 쓰고 대본 쓰고 그리고 같이 촬영 따라다니고 인터뷰 질문 만들고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찍고 좋아요. 그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작가님이 알려주셨던 팁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상자 안에 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시도해보라고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꼭 업무로 이렇게 주시지 않아도 제가 따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편집 구성안? 왜냐면 이렇게 어떤 컷들을 사용할지 좋은 컷을 이 컷을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고른 컷들을 이렇게 모아서 딱 완성된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뿌듯해요. 되게 뿌듯하고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어 집중 캠프가 제일 애착이 갔던 왜냐면 그게 제가 처음부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거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보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어떤 인터뷰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리고 많이 생각한 만큼 그게 가장 애착이 가요. 아주 프리합니다. 아주 다들 에너지가 되게 넘치세요. 아무래도 다들 방송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말씀도 항상 재밌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 되게 좋게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김 대표 이제 방송으로요? 그 열방에서 나오는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상사로서의 김 대표님? 대표님을 뵌 지는 이제 거의 1년이 좀 안 됐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본 대표님은 되게 신기하신 게 동안이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죽이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을 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같이 일하기 너무 편안한 상사. 어 잠깐 기다려. 어 들어와.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아리랑 TV랑 되게 깊은 인연을 만들게 돼서 대표님이 불러주시면 항상 가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제 딱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복시고 이제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하고 그럴 때 이제 같이 참여하셨던 그 다른 학원분들 그 복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선생님이 그 진짜 이제 현실에서 쓰던 그런 스크립트 같은 거를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 이제 그거를 직접 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직접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게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남습니다. 엑스트라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대본을 주셨을 때 대사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구나 아리랑 코리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레이지 코리안 가서 그때 맛있는 음식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뭐 학교 후배들이나 뭐 친구 몇 명이 봤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저를 한번 태그하셔가지고 그때 뉴스피드에 뭐 다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본 애들이 학교에서 잘 어울린다고 아리랑 TV에서 일하냐고 그런 질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나오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후배들한테 말할 때 그런 말투 나오는 거 인정합니다. 대본 딱 리딩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추가적인 굳이 제 다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편하게 촬영하고 녹화하고 예, 만족했습니다. 성우 나레이터가 이 정도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조금 들었었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연웅 씨는 일단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좀 바른 청년 이미지. 뭐 영상한 분들이나 아니면 민주평통 청년들이라고 올해 그 방송 그 슬로건이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한 4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이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재정적인 지원 플러스 또 이제 커뮤니티의 관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제작되는 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쪽 현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본인들이 하는 행사를 저희가 또 프로그램 제작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